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교와 학생 모두 긴장 속에서 분주한 모습인데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에서 최상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공부뿐만 아니라 수험생 건강관리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유가연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대입 수능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3학년 교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불청객으로 인해 다사다난한 수험 생활을 보낸 학생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긴장도 되지만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밖으로 못 나가서 좀 무력해지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못한 것들 많이 보충해 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수능이 마침 대학을 결정하는 시험이다 보니 많이 떨리고 긴장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온라인 클래스도 하고 또 이제 학교 수업에서 실제로 복습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많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학이 걸려 있으니까 긴장되는 건 사실인데 학교 생활 중심으로 뭐 선생님들 조언도 더불어 듣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역시 분주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 등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학교 생활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열심히 수업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시간표대로 운영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마음가짐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는 시기. 지금은 무엇보다 공부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험생들의 학습 리듬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방역을 위해 전체 고교와 시험장 학교는 전교생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험생들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와 수험생들의 학습 리듬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교에서는 코로나 예방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 각종 특강 및 비교과 교육 활동을 충실히 실시하여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수능이 임박한 시점이므로 20일까지는 등교학습을 실시하되 23일부터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또한 26일부터는 교육당국의 지침에 전교생이 원격 수업에 임하며 이 기간에 수능시험 일정에 따라 운영되며 학생들이 코로나19 방역과 수험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수능을 치르는 만큼 건강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모든 응시자가 난방기가 가동되는 실내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 여기에 가림막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시험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환경에 대비해 수능 당일 착용할 마스크를 미리 정하고 평소에도 자주 쓰며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능 당일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수면 관리와 식단 관리를 통한 컨디션 조절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을 적어도 7시간 이상 유지하고 우리가 수능 시간에 맞춰서 적어도 뇌가 활성화되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깨어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능 전에는 가벼운 탄수화물이나 포도당을 뇌에 공급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너무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하게 되면 식곤증이라든지 체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 하지만 고지방이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더 우여곡절이 많았을 올해 수험생들. 이제부터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남은 기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라진 수능을 차분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유가연입니다.